굿모닝뷰의 김예술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3조 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상증자를 통해 2에서 3조 원의 투자금을 확보한다며 주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는 3월 말까지 자금 조달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K온은 작년 12월에도 유상증자를 통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 원을 또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등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8천억 원을 추가로 출자받기도 했었습니다.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사업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번에 확보되는 자금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이제 힘을 실을 것이다 라는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이 나오는데요. 추가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둘러싸고 약 6년간의 민사소송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판결이 메디톡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서 이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지난주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 사업은 큰 타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법원은 대웅제약에게 400억 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웅제약은 판결 직후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항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메디톡스 측은 완승을 거뒀다라며 반색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어제 또 대웅제약은 이 판결이 미국 등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웅제약이 항소하기로 한 만큼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도용 여부를 둘러싼 양사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 뉴스 오늘 시장에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재가동 후 첫 블록을 성공적으로 출항시켰습니다. 올해 10만 톤의 선박 블록을 생산해서 1,8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도 제시했는데요. 군산조선소는 컨테이너 운반 선육의 블록을 컨테이너 선을 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 현대중공업의 본사로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에 준공된 군산조선소는 길어진 조선업의 불황으로 2017년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했는데요. 조선업의 경기 회복으로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500여 명 규모의 생산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서 1,000여 명 수준까지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전북과 군산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서비스 에이닷의 두뇌 역할을 하는 슈퍼컴퓨터 타이탄을 기존 대비해서 두 배로 확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구축해서 운영 중인 슈퍼컴퓨터의 GPU를 기존의 두 배인 1,040개로 증설했는데요. 이로써 SK텔레콤의 슈퍼컴퓨터는 17.1 페타플롭 이상의 성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이닷의 더욱 정교한 학습이 가능해진 건데요. 전문가들은 슈퍼컴퓨터의 확대를 통해서 사람과의 대화 흐름이나 또 완성도가 높은 사람 수준에 가깝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SK텔레콤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